캐나다 토론토 편입니다. 터키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캐나다까지. 와, 장시간의 비행은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토론토가 가까워질수록 힘이 나더라고요. 비행기가 착륙에 성공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. 예전에 체코에서 이탈리아 갈 때도 사람들이 박수 쳤는데 한국엔 이런 문화가 없어서 볼 때마다 신기하네요. 토론토 공항에서 시내 유니언역까지 직행열차를 탑니다. 가격은 12.35 캐나다 달러. Thank you. Yes. Okay. 그날 숙소에 도착 후 유심칩 사러 이튼센터에 갔어요. 정말 컸던 쇼핑센터였네요.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. 먼저 간 곳은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. 티켓 가격은 성인 기준 23 캐나다 달러. 한국어 안내도가 있어서 좋았어요. 1층엔 크게 캐나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. 추운 나라답게 캐나다 원주민의 방한용품 들어가 썼네요. 큰 공룡뼈들. 지금 보시는 건 여기 박물관의 명물 후탈론코사우루스의 뼈입니다.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? 마지막으로 아시아 전시관이 있었어요. 거기에 한국관이 있는데 주로 도자기를 볼 수 있었네요. 조선 도예의 맥을 이어오는 사기장 김정옥. 저게 다 저분이 만든 건가? 그 밖에도 면제배갑이나 옛날 물건들 볼 수 있었죠. 규모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 후 중국관과 일본관을 둘러보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. 복장이 벨리댄스 하는 것 같다. 2층으로 이동했습니다. 먼저 본 것은 광물관 관련 전시관.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순도 99.999% 100kg 황금주화. 다음은 동물 관련 전시관. 지금 보시는 동물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여기 있는 동물들은 다 멸종위기종이다. 좀 심오했던 곳이네요. 천장에 동물 모형 퀄리티가 좋았어요. 2층은 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 같았어요. 여러 체험 공간이 있더라고요. 지금 보시는 건 박쥐 동굴. 깜깜한 곳에서 박쥐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. 2층에서 가장 기억에 남던 건 전시용 유리한 불집. 이거 이제 뚜껑 여는 순간 난리 난다 이제. 그 후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. 유럽, 그리스, 이집트 등 다른 문화권의 유물들을 볼 수 있었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덤을 만들었다. 4층은 중세 패션 관련 전시관이 있는데 딱히 관심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. 결론은 무난했던 박물관이었네요. 다 보고 밖으로 나오니 박물관의 특이한 건물 외형을 볼 수 있었네요. 피라미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다. 이후 토론토 시청으로 갔습니다. 저 건물이 현재 시청으로 쓰이는 건물이고 저쪽에 오래된 건물이 구 토론토 시청입니다. 야, 넌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. 뭔가 잘생겼던 비둘기. 앞에 분수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 잘 만든 곳 같았어요. 멋지네요 여기. 이 토론토 사인 밤에 오면 불 들어와서 예쁘대요. 일정상 밤에 못 갔지만 다른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. 옆에 육교 같은 다리로 올라갑니다. 이렇게 주변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습니다. 구시청 건물이 지금 법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있대요. 다만 사진은 못 찍고요. 여기가 신시청 앞인데 이거 무슨 UFO 보는 것 같아요. 잠깐 신시청 앞에서 쉬어봅니다. 날씨 좋죠? 이제 한국 돌아가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진짜 뭐하지? 이후 세인트 로렌스 마켓으로 갔습니다. 1층에도 지하에도 없는 물건이 없었어요. 거기서 폴란드 최고의 음식 피에로기도 팔더라고요.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여기서 메이플 시럽 사는 게 가장 싸대요. 전 눈앞에서 기회를 놓쳤네요. 여튼 토론토에서 지인들한테 줄 선물이 필요하다면 여기 세인트 로렌스 마켓으로 한번 가보세요. 아니면 이튼센터. 아까 많아. 아까 많아. 물건 자체는 많으니까 여기 한 번쯤은 두고 볼만 한 것 같아요.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. 지금 제가 온 곳은 차이나타운입니다.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다르네요. 이미지가 그냥 평범한 길거리? 중국인들 많이 볼 수 있고. 그래도 중국어 간판이 많이 보여서 신기했어요. 차이나타운은 점심 먹으러 간 곳이라 간단히 우육면 먹었습니다. 기름이 맛있네. 이거 이렇게 표현하나? 하여튼 매콤하고 괜찮네.
그 후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경기 보러 갔죠. 어땠는지는 저번 영상 봐주세요. 일단 토론토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다음날 어디로 가느냐? 여러분 진짜 여기 미친 것 같아요. 와,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거든요. 다음 영상 나이아가라 폭포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.